근대 미술은 무엇을 그리느냐 보다는 어떻게 그리느냐에 중점을 두었고 주제는 배제하고 빛과 색채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격렬한 필초기 특색인 쿠닝은 액션 페인팅의 대표적인 작가로 추상표현주의의 창시자입니다. 피카소의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은 작가는 계획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압축한 작품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폭넓은 표현 양식을 추구하는 방식은 미술 작가들에게 파운드 오브제라는 새로운 소재로 채택되어 작품 속에서 넓은 의미로 재해석됩니다. 발다치니는 오브제 조각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의 작품은 선이 중심이 되고 선은 전체선과 연결되어 화면을 생성케 하는 힘으로 존재합니다. 클레는 색채에도 민감했고 음악적인 요소도 회화에 충만하게 반영시켰습니다. 쿠프카는 체코 표현주의 작가입니다. 몬드리안의 특징은 차가운 추상, 수직 수평 삼원색 무채색으로 우주의 진리 근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구성주의 회화의 거장으로 야수파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보편적인 시각 언어를 찾는 과정에서 회화를 수평과 수직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으로 축소시키고 긴장된 균형 속에서 직사각형 모양은 순수한 색상의 격자 위에 떠서 시각적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은 칸딘스키의 작품 중 가장 구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삼원색 노랑 빨강 파랑을 기본색으로 삼원색에서 파생되는 녹색 분홍 초록 보라 등을 등장시키는데요. 색채에 대한 칸딘스키의 연구 결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색채와 형태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동시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우주 공간을 나타내고 있고 관람자는 무한한 이 공간에 끌려 들어갑니다. 작품 속에 고개사들이 보이고 저글로도 보이네요. 들론에는 입체파의 다채로운 색채를 도입하고 색채를 강조하는 오르피즘이라는 새로운 입체파를 창시하였고 최초로 비구상적인 회화를 그린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청기사파 화풍에 영향을 줍니다. 움직이는 운동선수의 공간적 탐구에서 들론에는 순수 회화의 리듬을 현대시대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조화시켰습니다. 폴 세자니의 미술은 더 이상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피카소의 큐비즘은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개척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급격한 산업화로 사진 기술이 발달하였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화를 추구합니다. 마티스는 미술에서 색을 해방시켰고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의 세 번째 여인 올가입니다. 마그리트의 순종적인 독자를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저리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샤갈의 몽환적인 구성은 예술가의 개인 및 가족사와 전반적으로 동유럽 민속을 묘사합니다. 후기 모더니즘 스타일의 상징주의로 샤갈의 작업은 20세기 예술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에반스는 사진작가로 미국 다큐멘터리 사진계의 주요 인물입니다. 그의 사진은 현대 아이콘이 되었고 여러 세대의 사진작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램은 모더니즘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혼합된 예술가로 독특하고 하이브리드적인 그림 스타일을 개발하였고 작품은 단색으로 최소화하고 재해석합니다. 이 냄비는 전통적인 염소 스튜를 요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불에 구워 검게 변한 그릇에는 과거의 흔적은 물론 유목민 전통의 식사 시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마하물라는 아랍 고전시의 경이를 표하는 시각적 시로 냄비를 변형시켰습니다. 복잡하게 조각된 이 패널은 성서의 고대 상징인 생명나무를 나타내며 근동에서 기원하고 있고 자연주의적 장식은 스페인 우마이야 예술의 특징입니다. 이 관은 상하 공급이 부족했던 뼈와 같은 대체 재료를 찾아야 하던 시기에 제작된 시리즈로 나무 몸체는 뼈와 구리로 도금된 신화적인 장면이 새겨져 있고 관의 장식은 고대의 주제에 대한 비잔틴 예술의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